안녕하세요. 주방뱃수입니다. 상파기 기계고요. 청소부터 알려드릴게요. 양쪽 나사를 분리하고 이 앞쪽을 위로 들으셔야 돼요. 위로. 위로 들어서 그대로 빼시면 됩니다. 청소를 하시고 그대로 위로 맞춘 상태에서 아래로 눌러놔 주세요. 이대로 그냥 빼게 되면은 이쪽 연결 부위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. 다시 나사를 채우고 전원 버튼을 켰고요. 이 안으로 팔을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. 팔을 밀어 넣어주시면은 이 밑에 부위로 파가 나오죠. 자, 이 상파기는 이렇게 높은 곳에서 앞쪽으로 파가 나올 수 있게 위치해 놓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